국민TV 공개방송 콘서트 사람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송경동. 세월호를 인양하라. 어디선가 지금도 문을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허우적이는 소리, 오 거대한 악마의 입이 사람들을 삼키는 소리, 지금도 어느 창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차가운 얼굴들. 살려줘요 엄마 아빠. 이 죽음의 선실에서 나가게 해줘요. 1년이 지나도 올라오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들, 진실의 소리들. 도대체 세월호는 어디에 가라앉아 있는가. 세월호가 맹골 수도에 침몰이 있다는 말도 이젠 거짓말 같다. 세월호는 이미 국정원 어느 분실 깊숙이 결박당해 있고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과 함께 청와대 지하 벙커에 은닉되어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의 감사 기록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과 법원의 공판 기록을 다 뒤져볼수록 오히려 더 흐릿해져가는, 도대체 세월호는 어디에 가라앉아 있는 것일까.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국회의 고유 입법 권한에 적분하지 말라는 의원 나리들의 엄포 아래 800조 원 넘는 사내 유보금을 두고도 사람들이 돈 주머니를 열지 않으니 세월호를 빨리 잊으라는 재벌들의 압력 속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근원을 파헤치지 않는 언론사들의 적당한 기사들 아래, 진단만 하고 뛰어들지는 않는 지식인들의 안전한 서재 아래, 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노란 질서 유지선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죽비가 되고 튼튼한 동아줄로 엮고 이 사회의 불의와 기만을 내려치고 세월호의 진실을 우리 스스로 인양하지 못하는 한국사회 운동의 더딤과 무능함 아래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은 세월호가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저 9명의 실종자가 아니라, 오늘도 끝간데 없이 가라앉는 유가족들의 슬픔의 심해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 전체가 아닌가. 예, 이상 송경동 시인의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의 전반부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예, 그 할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광화문 캠핑촌의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TV 조합원들 모시고 있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제가 친해 맞이하는 정말 위대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작곡 가수, 활동가이기도 한 연영석. 이분은 가수 이런 것보다도 연영석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은 익숙하다. 반복 속에 반복된다. 시간 속에 반복된다. 까도 까도 똑같은 나, 까도 까도 똑같은 내가 자꾸 자꾸 생겨난다. 자꾸 내게로 다가온다. 빠르게 낯설게 때론 너무도 당연하니 자꾸 자꾸 밀려온다. 자꾸 넘쳐난다. 능숙한가 신속한가 그래 나처럼 유연한가. 시간 속에 맞춰가도 나는 내게서 밀려난다.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Yeah.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아하.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Yeah. 나는 매일 도망친다. 나는 매일 돌아온다. 죽고 싶다가 살고 싶다. 모든 것은 반복된다. 돌아보면 돌아갈 만하다. 살아보면 살아갈 만하다. 반복 속에 내가 있고
그런 대로 돌아갈 만하다. 빠르게 낯설게 때로 너무도 당연하게 자꾸 밀려온다. 자꾸 넘쳐난다. 답답한가 궁금한가 살아가기에 막막한가. 시간 속에 반복 속에 살아보면 살아갈 만하다.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Yeah.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아하. 넘쳐도 점점 죽어간다. Yeah. Yeah.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Yeah. 넘쳐도 점점 줄어간다. 아하. 넘쳐도 점점 죽어간다. Yeah. Yeah. 아하. Yeah. 아하. 아하. Yeah. 아하. 아하. Yeah. 아하. 아하. Yeah. 아하 예 아하 아하 예 아하 아하 예 아하 아하 예 공장이란 노래고요. 그냥 뭐 컨베이어 벨트만 돌아가는 게 공장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공장 같아서 너무 규율화되어 있고 이미 탁 구분이 딱딱 돼 있잖아요. 있는 놈은 있고 없는 놈은 없고 없는 자식은 또 없고 있는 자식들은 그냥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공장 같아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갇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세 동건 씨는 장애가 있어 시설에 수용된 지 오래됐다지. 매일 방바닥에 껌딱지가 되었다더군. 추리닝의 짧은 머리 패션의 완성 콩나물에 된장국은 너무 지겨워 기차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다고 했지. 69세 민국 씨는 월남 참전 용사 군복에다 선글라스는 패션의 기본 비가 오면 허벅지가 쑤시고 아프다 했지. 요즘 젊은 것들은 애국심이 없어 목숨 바쳐 싸웠는데 아무도 몰라 총에 맞은 상처는 무궁화를 닮았다 했지.
35세 락커씨는 음악을 했어. 기타 치고 노래하는 딴따라딴딴따. 무대 위에 올라서면 하늘 높이 날고 싶댔지. 청바지에 긴 머리는 패션의 시작. 언제까지 버틸런지 아무도 몰라. 기타 치고 노래하고 밥도 먹고 싶다고 했지. 줄을 묶고 허리를 펴니 맑은 햇살이 반갑구나. 빨래나 할까? 아 배고프다. 밭에 나가 탐스러운 상추도 땄네. 이모님이 담가주신 된장국 끓여 고추장을 듬뿍 넣고 비벼 먹으니 아 배부르다. 하늘은 티 없이 맑고 바람은 자유롭게 흐르고 적당히 배도 부르니 하품 난다. Like this, did i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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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Like this, did it, did it, did it. Like this, did i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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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Like this, did it, did it, did it. Like this, did i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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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Like this, did it, did it, did it.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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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appy 쨍쨍한 그늘 아래 기타를 치고 새는 새대로 나는 나대로 노래를 부르고 할 일 없이 팔베개를 하고 누우니 졸리구나. 예예예예예.
낮이면 햇빛을 쬐고 밤이면 별을 세다 잠들고 난 자꾸 단순해지고 가볍구나.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상관조차 없는 듯 난 그러고만 싶은데 왜 Like this stead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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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this steady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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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this stead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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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this steady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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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this stead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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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this steady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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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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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감사합니다. 웃음> 네, 연영석 씨였습니다. 제가 오늘 캠핑촌 특집인데 사실 캠핑촌의 가수는 저 혼자잖아요. 그렇지만 촌민이 아니지만 촌민 같은 그런 가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 프로그램 팀 문의를 하면서 동시에 저랑 같이 대답을 했죠. 연영석이지 뭐. 예, 그래갖고 모셨습니다. 연영석 씨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죠. 촌민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1차로 이렇게 모신 분들입니다. 자, 옆에서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서 일하고 있는 박점규라고 합니다. 박점규 씨, 네. 네, 저는 기능전자분의 조합원이고요. 김소연입니다. 김소연 씨, 네. KT 1인 시자를 지금 155일째 하고 있고요. 캠핑촌에 들어와서 지금 70여일째 하고 있는 제가 말을 굳이 안 하면 모르시겠지만 말기암 환자가 하고요. 저는 현재 65세 길정순이라고 합니다. 네. 왠지 구성이 만만치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뻔히 알지만, 우리는 뻔히 알지만 잘 모르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뭐 시민단체인가요? 아니면 무슨? 네, 노동단체입니다. 노동단체입니까? 네네. 원래 직업은 뭡니까? 원래 직업이 노동운동가입니다. 노동운동가? 네. 하긴 원래 직업이 가수이긴 합니다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언제 만든 겁니까? 2008년도에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아, 예. 예, 천일 대단 투쟁을 하고 여기 옆에 계신 김소연 씨가 94일 단식하고 나서 기륭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은 꿈에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들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더 오히려 임금이 세거나 또 혜택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까 또 언제 노동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니까 그 기간 그것까지 쉽게 얘기하면 위험수당 비슷하게 오히려 돈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도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를 비정규직에게 주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예. 처음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예. 지금 박정규 씨도 계시지만 또 이사라 씨 같은 분이 캠핑촌을 같이 구성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만, 박정규 씨는 또 특별히 광장신문 예, 편집장을 하고 계시죠? 아니, 편집장님은 따로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시다바리를. 아, 그렇군요. 시다바리 같은 그 일본 말 쓰면 저 야마도니까. 예. 광장신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광장신문 그
호에 비슷하게 내고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진짜 뉴스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가상 뉴스잖아요. 예, 광장신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광장신문 3호에요. 저희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네. 기사를 저희가 냈는데 오늘 됐죠. 네. 저 오늘 기분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 캠핑촌에 처음 들어와서 아, 뭘 해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머리를 맞대다가 현지의 언론 신문이나 방송도 한 걸음 촛불보다 한 걸음 늦고 여의도는 한 두세 걸음 늦고 이랬을 때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의 꿈이 담긴 신문 내일 신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 신문을 만든 거거든요. 네. 첫 호가 박근혜 하야, 그렇죠. 두 번째 호가 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3호가 이제 박근혜 옥중 편지. 네. 이렇게 저희가 3호까지 냈는데요. 2호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현실이 돼서 앞에 것도 다 현실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 예. 평소에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은 그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예. 김소연 분회장이라고 하셨죠? 기릉전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옛날에. 그렇죠. 네. 90일 동안 굶으셨다고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예. 지금 캠핑 촌민으로 계시면서 그 관리라고 하나요? 그 캠핑촌 전체 운영하고 뭐 이렇게 누가 굶는 사람 없는지, 추운 사람 없는지, 또 그 텐트 무너진 거 없는지 이런 거 보고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그 책임 역할은 유웅이 현 부회장님이 하시고요. 저는 네. 땜빵 유웅 회장 없을 때 그래서 땜빵으로 네. 하는데 오늘도 제가 땜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상이라고 할까요? 캠핑촌 일상 그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글쎄요. 저희가 아침에는 일어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시간대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촌에 있을 때가 늦잠 자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9시에 촌민회의 네. 같이 하고 일상을 시작하는데 실은 요즘에 너무 추워가지고 더 일어나기 싫은 날들이죠. 그래서 아침에 촌민회의하고 마진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발면을 네.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낮에는 뭐 각자 또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요. 뭐 일이시 하시는 분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광장을 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청소도 하시고 텐트 망가진 날 없는지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런 거 뭐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 광장 안에서 있습니다. 춤교실도 있고요. 또 우리 이동수 화백님 거기서 맨날 그림 그려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색칠도 하고 걸기 그림 같은 것도 만들고 계시고 또 뭐 깃발 같은 것도 제작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촛불문화제로 하루를 마감하죠. 그렇군요. 그 가장 즐거울 때 그리고 가장 괴로울 때 캠핑촌 내에서 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제가 노래할 때 즐거우시겠지만 네, 그런 거 말고 사실은 거기가 이제 캠핑촌이 문화예술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행위들을 했을 때 네. 되게 즐겁더라고요. 아, 예. 뭐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 뭐 하시니까 자고 일어나면 뚝딱 어떤 그 형상이 하나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최병수 작가님은 네. 자고 일어나면은 쇠로 만든 이 작품들이 하나씩 늘어나요. 네, 네. 요즘에 광장이 거의 빼곡하게 그분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고물상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박근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주요 인물들의 이제 형상도 들어오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거기 농성하는 사람들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되게 즐거움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일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춥잖아요. 아. 엊그제 너무 바람 불고 추워가지고 서있기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뭐 그런 추위 빼고는 크게 괴로운 일은 없고 주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는 캠핑장이죠. 추위도 추위지만 저 공기가 참 안 좋아요. 예, 그래도 평당 2억 원짜리 땅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예. 길종순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오래전부터 1인실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캠핑촌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저는 KT에 이제 한 26년 정도 종사를 했던 직원이었고요. 네. 아, 예. 10년 전에 이제 일명 애들 말로 휴대폰 장사를 하라고 도매업을 하라고 꼬시는 바람에 했다가 1년도 안 된 한 10개월? 10개월 동안 한 그때 돈으로 23억 5천이라는 돈을 제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뭐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한 거 아니고
어떤 차영수라는 브로커를 그쪽에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2억 원의 돈만 어디다가 이렇게 주면 리베이트 쪽으로 주면 망가 입자를 해준다는 그런 거를 해갖고 애들 말로 꼬시킨 거죠 제가. 네. 돈 좀 있다는 그걸로.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10년 동안을 제가 좀 성격이 좀 못됐어요. 그러니까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10년 동안을 싸웠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5억이라는 돈을 받게 됐는데 네. 또 3억은 3억대로 주고 2억은 제가 제 자랑 같지만 15년 동안 서울역 노숙자들한테 고기를 돼지고기를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키로로 환산하니까 한 34억 원어치가 되더라고요.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KT에서 자기네가 한 것처럼 꾸며서 2억이라는 돈을 3회에 나눠서 교회로 종교단체로 주면 종교단체에서 절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2014년도 12월 달에 합의를 보면서 또 합의를 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보시지만 어떻든 박근혜 최순실이 게이트에도 지금 KT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은 참 명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잘해라 뭐를 잘해라 이렇게는 안 가르쳤어요. 항상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네. 가르쳤던 게 제 모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기업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싸우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이라는 것도 걸렸고 그러니까 몇 개월에 급성암, 만성암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급성암으로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암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것도 저는 육체적인 병이지만 지금 청와대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안 되겠지만 저는 춘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김진태를 찍었어요. 예. 새누리당도 지지했어요. 그리고 조금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새누리당 쪽으로 많이 냈어요. 그거를 내가 어느 날 KT에 하다가 캠핑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내 자신한테 죽을 때 내가 떳떳하게 눈 감고 죽을 수 있을 일이 어떤 걸까 생각하다가 그래 이틀만이라도 내가 캠핑촌에 합류를 해서 내 자신한테 용서를 빌어보자 하고 온 게 지금 70 며칠을 있었어요.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아, 저는 진짜 이렇게 와서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손병희 가수님한테 한번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네. 태어나실 때 어머니가 손병희 가수님이 웃으면서 태어났다 그래요? 울면서 태어났다 그래요? 울면서 태어났겠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은 갑과 을이던 아니면 뭐 지금 이재용이든 다 태어날 땐 울면서 태어나요. 그죠? 근데 죽을 때 정말 내가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요번에 저한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종업원을 제가 대지점을 하면서 한 100여 명을 들고 있었지만 종업원을 채용할 때 항상 공부 잘했니를 안 물어봤어요. 학력도 안 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개근상을 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예. 성실한. 네. 그리고 제가 일례로 항상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살다 죽을 때 날씨가 아주 좋았다가도 장산날 추울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정말 착하게 사는 분이 비가 오면 아우 하늘도 정말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못된 사람이 그랬는데 따뜻했던 날이 추워지든가 비가 오든가 하면 살아서도 못됐더니 뒤져서도 날씨가 안 도와주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예 저기 실은 방송이기 때문에 예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저 시간도 하고 그래야 되지 뭐 워낙 얘기가 재밌으시니까 그 나중에 특집이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혀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같은 사람 보신 적이 없는 분이 오셔갖고 지금 몸도 안 좋으시지만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지금 광장신문은 그럼 다음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 그 탄핵 심판이 2월 말 정도 예. 좀 늦어지면 3월 초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세 번의 광장신문이 다 이제 가상 신문이었는데요. 현실이 되고 있고 근데 한 번도 가상을 낼 수는 없는데 다만 이 광장에서 모여진 시민들의 마음을 좀
풍부하게 담은 신문 한번 더 내보자 네. 라고 해서 사실상 종간호가 될 신문인데 2월 첫 주에 신문이 나와서 예, 뿌려질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신문을 서울에서만 뿌렸거든요. 이번엔 처음으로 지역에도 다 같이 지역의 촛불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신문 대판 4면을 지금까지 냈는데 이번엔 8면을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소연 씨는 그러면 그 지금 광화문 캠핑촌에 뭐라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캠핑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필요할 게 없어요? 필요한 거요? 네. 마음이 필요하겠죠. 예. 많이 와주시고 이번 되게 굉장히 추운 날이었잖아요. 토요일 날이. 근데 그런 날도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면 안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광장으로 또 청와대를 향해서 오시는 게 캠핑촌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밑에 제대로 그 편집이 된다면 국민TV 조합원 가입 방법, 후원 방법과 더불어서 광화문 캠핑촌 후원 계좌번호가 이렇게 쫙 흐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현직 사진 작가이면서 새마음 애국퇴근의 자율청소 봉사단의 총재로 계시는 노숙택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웬일로 모자를 쓰고 나오셨습니까? 부끄러워서. 네? 부끄러워서요. 아, 부끄러워서요. 이분은 사실 그 수줍음이 많은데 경찰들 앞에 서면은 갑자기 에너지 드링크를 드신 것처럼 그렇게 사나워요. 예. 사납지는 않고요. 아니, 우리끼리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음 애국퇴근의 자율청소 봉사단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마음 애국퇴근의 네. 예, 저 자율청소 봉사단에는 사실은 다 청소 단원만 있을 뿐이지 총재라는 건 따로 없거든요. 사실은 네네. 저희 최태민 총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은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모실 수가 없고 저희 박근혜 총재님을 모시려고 청와대를 그렇게 찾아갔으나 경찰이 맞고 네, 네. 보안 손님은 잘 들여보내 주시면서 저희는 말이에요. 안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총재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라서 그냥 제가 그냥 심부름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총재 권한 대행이고요. 어차피 뭐 돈도 안 주고 어디 가서 빛나지도 않으니까 총재 권한 대행 그냥 얘기하자고요. 네, 이거 뭐 오늘 부패에 다녀오셨어요? 예. 네. 저희 아기가. 아기가? 네. 예.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렇군요.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아기가 지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아시죠? 네. 예, 알죠. 집안에서는 괜찮은가요, 지금? 노숙을 가고 계신데. 아. 네. 아니, 저희 일단은 곤란한 걸 저희 물어봤나? 네, 막내가 이제 큰애하고 나이 터리가 많이 지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아빠를 자주 보지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판화가 이윤엽 씨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애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들은 특이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아버지보다 좀 특이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윤엽 판화가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네.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할까요 이제? 그럼 이 친구는 지금 하품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령을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책을 앞에서 이제 원래 국가 공권력이 문화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권력에 쓴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아 하품 나오는 예술이구나라고. 그래서 저 경찰도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뭘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네, 일종의 뭐 퍼포먼스인데요. 저희 그 캠핑촌 하던 첫날에 경찰들이 저희 텐트를 다 모조리 빼앗고 저희들이 이제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아, 네. 그때 한 분이 이제 퍼포먼스로 이제 독서를 하는데 이 독서하는 것조차도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막고서 심지어는 근엄한 표정도 아닌 하품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때 첫날 퍼포먼스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그 짜장면 먹는 퍼포먼스가 네. 예, 블랙리스트니까
네. 블랙푸드 네. 예, 그러셨죠? 저는 방송하느라고 그때 못 있었습니다만 그때 같이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맛이 어떻던가요? 검은 맛이던데요. 아, 네. 자, 다음 사진 가볼까요? 아, 이분은 우리 저 천민이신 하혜정 선생이시잖아요, 풍물하시는. 네, 만능 예. 엔터테이너시고요. 부채춤도 네. 추고, 뭐 탁춤도 추시고, 북춤도 추시고, 예. 장구춤도 추시고, 별거 별거 다 하시는 저기 선배님이신데 네. 이걸 사진을 고른 거는 처음에 저희가 가졌던 이제 텐트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이 1인용 텐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단지 텐트만 쳤다 뿐이지 이 바닥을 보시면 깔개 하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깔개 반입은 간신히 텐트만 쳐놓고 이제 깔개랄지 비닐 덮개랄지 이런 것들을 치지 못했던 네. 텐트를 친 첫날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후에 음악인 시국선언을 하고 그때 입촌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래도 비닐이라도 덮여져 있었고 네. 근데 첫날 자고 일어나갖고는 그 요가 매트 하나 깔고 잤거든요. 등이 베겨갖고 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는 다른 것도 갖고 오라고 좀 깔고 이렇게 잤습니다만 그게 딱 던지면은 되는 텐트였잖아요 이게. 네네. 그렇죠. 예. 요 뒤에 넉전춤에 양혜경 선생 보이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첫날에는 이걸 치고서 네. 이제 버텼는데 이제 경찰이 달라붙어서 네. 이 텐트 자체를 보자기처럼 그렇죠.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서 저희가 이제 보쌈처럼 이렇게 맞아요. 경찰 쪽으로 이제 끌려갔던 경찰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한편으로는 든든해요. 왜냐하면 경찰이 맨날 지키고 있으니까 치안이 안정이 돼갖고 제가 한 번은 저 술을 많이 마시고 기타랑 가방을 텐트 앞에 두고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오후 2시 왔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예. 별로 좋지 않은 기타였나요 혹시? 예. 그리고 이제 순실이 언니는 없지만 순신이 형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예. 순신이 형님이 참 듬직해서 좋더라고요. 과묵하고. 예. 다음 사진으로 가볼까요? 네, 좀 빨리 넘겨주실 텐데. 아, 네. 몇 장인데요? 한 10장 정도 그래요?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아.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풍경인데 네. 네. 우리가 출근했다. 우리가 네. 대신 출근했으니까 박근혜는 퇴근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저 냄비가 사실은 사연이 있는 냄비인데 처음에 저희가 하룻밤을 잤을 때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여기다 온갖 퍼포먼스를 다 했어요. 근데 저거를 저 여기 이순신 밑에 있는 거북선에 거북이 목에다가 이걸 어떤 분이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다음 날 이 서울시 관계자가 기겁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거북이 목에다가 닭을 삶자는 냄비를 걸어 놓으시면 어떡하냐고 네. 이거 빨리 치우시라고. 근데 어떤 분의 이 나름의 설치 미술인지 알 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치울 수가 없다. 그렇군요. 그랬더니 나름 어쨌든 그분들은 그게 그거 어떤 분의 작업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순간 멈칫하시면서 잘 치우지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의 어떤 그런 배려심에 감동해서 저희가 냉큼 치워드렸죠. 그렇군요. 다음 사진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오. 네, 이 저 부적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부적. 네, 저희 그 오징어라는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는데. 오징어요? 예. 예.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저희 캠핑촌에 모든 이 웹잡어랄지 이런 선전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오징어가 아니고 오진호인가요? 예명이 오징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예명이 노숙택. 네. 예. 아이, 본명을 네. 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네, 네. 예명을 했는데 바로 그래서 아무튼 박근혜 퇴진 부적 그래서 네.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부적입니다. 좋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오 말이 근데 이 말이 재밌어서 네. 이 말도 재밌고 저 말도 재밌고 해서 네네. 했는데요. 이랴이랴가 아니죠. 하야하야 해야 됩니다라고 이 말이 어쨌든간에 이 퇴진 국면에 많이 회자됐던 동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 재치를 발휘해서 시민들이 갖고 오신 손피켓이죠. 말 되네요. 다음 네. 사진요. 네. 아 이거는 뭡니까? 분리수거인가요? 네, 네 이번 예. 그 촛불 전국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하기도 하고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아,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착하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광장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저희가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더 청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다 해놓은 건데 저는 사실은 아까 같은 그런 손팻말이 버려져 있으면 사실 저렇게 쓴 손팻말들은 사실 그렇게 버리지 않고 가져가시는 경우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수집가거든요. 아, 예, 예. 그런 걸 잘 줍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만 좀 주소라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인쇄물들이긴 그렇죠.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 그 광장신문에도 가상의 기사를 한번 썼지만 이것이 만약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각자가 참여했던 민주주의 현장을 증거하는 아주 귀중한 사료,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네, 보여줄 네. 수 있는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는 이유로 그냥 다 버리고 가는 모습들은 그것이 비록 이렇게 분리수거가 잘 됐다 할지라도 별로 참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저마다 기념품으로 집에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던 기사이기도 해요. 이것이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것들을 컬렉션하기로 결정하고 이걸 수집에 들어갔다라는 가상 기사를 썼거든요. 멋있네요. 예. 근데 그것이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그 학예사들이 그렇죠. 예. 나중에 아주 가메어리게 우리가 추억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아 이게 바로 저 새마음 애국퇴근의 자율청소봉사단의 장비입니다. 장비. 예. 네. 굉장히 중장비가 네, 중장비네. 네, 이 장비에 겁을 먹은 이 경찰 아저씨들이 네. 단지 청소를 하겠다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항상 외치는 구가 그거든요. 청소가 불법입니까? 청소는 봉사입니다. 네. 청소는 우주입니다. 예, 순수입니다. 라고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순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람쥐처럼 저기로 넘어가고 저리로 넘어가고 하면서 때로는 청와대 바로 인근까지 가기도 하고 그때 마을버스 타고 간 바람에 경찰들이 네. 그 동선을 놓쳐서 그 고위층으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은 다음에 정보과 형사가 따라 붙은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예. 첫날에는 정말로 많이 웃겼던 것이 예. 경찰들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새마음 애국퇴근의 자율청소봉사단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외우질 못해서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막 웃고 네.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마음 애국퇴근의 자율청소봉사단. 네. 저희들도 이렇게 이름이 입에 묻게 며칠 걸렸어요. 예. 한참 걸렸잖아요. 걸렸어요. 네. 예. 처음에 저는 사실은 경찰한테 바로 얘기하려고 손바닥에 예. 적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지웠는데도 이름이 잘 입에 안 붙어가지고. 예. 자, 그렇죠. 네. 이거 이 청소 도구에 쓰여 있는 글귀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법 시위 물품을 가지고 예? 피켓을 들고 왔다고 탄압을 했죠. 예. 아, 참고로 지금은 청소 도구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네. 첫 청소 도구는 여기 계신 손병희 선생님께서 청소 도구를 사주셨어요. 예, 친구 남대문에 가서 저희가 같이 예, 샀잖아요. 친구들한테 받은 돈이 있어갖고 예, 재밌겠다 그래갖고 샀는데 그때 청소 도구도 샀지만 우리가 닭곰탕을 참 맛있게 먹었죠. 남대문 네, 시장. 그 진짜 네. 맛있었어요. 다음 사진요. 아 이거 참 수녀님이잖아요. 네네 네. 수녀님 저하고 어쩌다가 공교롭게 본진하고 떨어져가지고 네. 수녀님 두 분하고. 네.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단지 저 청소 도구에 네. 비정상훈을 청소합니다라는 구호 같은 것들이 써 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가로막고 사실은 여기선 1대1 대결처럼 보이지만 네. 이 뒤에는 또 한 분의 수녀님이 계시고 이 앞에는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거고 저 뒤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는 장면인데요. 묘한 울림이 있죠. 그렇죠? 전 이 사진 무척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몸체구도 굉장히 왜소하시고 그렇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수녀님이신데 맞습니다. 수녀님께서 앞에 가서 우리가 청소만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해도 이제 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열렬 청소단원이었죠, 그죠? 그럼요. 네. 이혜령 수녀님이신데 애령. 이혜영. 이혜령. 네네네. 예. 자 다음 사진요. 오 이게 이제 광장신문. 네, 저희 예. 광장신문이. 딱 여기 가운데 계신 저 명숙 씨는 인권운동가이신데 네. 예, 한
60년대 어떤 민주투사와 같이 코스프레. 예. 저희가 노렸던 것이 이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 사실은 예. 오늘날의 여러 풍경들이 네. 유신 때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 신문을 통해서 반발짝 더 나아가는 신문을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그렇군요. 차원에서 만들었고 머리띠도 그래서 직접 호외라고 직접 호외라고? 써서 예. 다들 머리다 뭐 묶고 이렇게 광장 신문을 뿌렸습니다. 여기는 인권운동가도 있고 비정규 노동자도 네. 있고 해고노동자도 네. 있고 시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패션 좋은데 여기 패션은 좀 구리네요.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좀 그렇긴 해요. 예, 그렇긴 하죠. 네. 네. 다음 사진이요. 아, 이거.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가 점유해 버린 그 텐트인데 처음에 네. 이것이 이 텐트가 세워져 있으면서 그저 가만히 이때로 비어진 채로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사실은 아까웠죠. 위대한 광장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풍경 자체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 여러 활동을 할 때랄지 또 회의를 할 때랄지 이럴 때 잘 쓰고 있고 잘 쓰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이 중에 일부는 궁핍현대미술광장으로 개조돼서 뭐요? 궁핍현대미술광장으로 예, 새마음 애국대원의 자율청소봉사단의 버금가는 작명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을 패러디한 궁핍현대미술광장 네. 네, 거기 가면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광장신문도 있고 또 판화도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입장료 없어요. 네. 글을 쓰고 있죠. 예, 저 뒤에 보면 굉장히 초라한 파란 지붕 네, 기와집이 네. 저 보이죠. 예, 네. 저 자, 귀를 닫은 다음 사진요. 아유 순신형님, 네. 이건 뭐 제사 지냈습니까? 아, 네 여기서 이 광화문 광장 이 캠핑촌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장르의 네. 문화 예술들이 그렇죠. 펼쳐지는데요. 심지어 이제 심지어라고 하니까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구실할지 아주 전통적인 아주 네. 현대적인 미술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문화예술들도 이 광장에서 펼쳐지면서 이 지금 뭐 박근혜와 최순실 씨들의 이 국정농단 흔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구판 자체를 욕먹였는가에 네. 대해서 구실한 이런 것이다. 민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아픈 곳을 치유케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진짜 굿이다라고 해서 여기 그 만신들이 오셔서 굿을 한번 하셨어요. 네, 다음 사진요. 예, 네, 이윤엽 작가죠 이분이. 네네. 네, 애들이 좋아할 만한 저희, 그 특이한 예, 얼굴. 저희 애가 이제 저보다 좋아하게 된. 네네. 저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정 네. 이것이. 이미 저희가 진짜로 반발짝 나아가는 신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게 된 것 같아요. 오늘로써.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 이게 저 예예.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우리 바뀐 애라고 부르는 저희의 작품이, 마스코트인데 예, 예, 마스코트. 지금 이 전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형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지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주사기도 꽂혀 있고 네. 여기저기 심지어 이 인형이 나아가면 박근혜 씨에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뭐라도 하나 던지거나 때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것들을 또 미워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게 박사모 분들이세요. 아, 예, 예. 이분들이 한 번은 여의도에 이걸 갖고 갔다가 박사모 분들이 이거를 부시려고 달려들어서 아니 전형을 부시려고 그런 거 옳지 않죠. 그러게요. 이게 네. 뭔가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 고생을 많이 한 탓에 마음 고생도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입술이 부르터서 입술이 허옇게 지금 뜯어져 있습니다. 요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참 흥미로운 거는 저 뒤에 있는 이순신 장군상은 네. 박정희가 만든 동상이거든요. 저는 화가 나는 뒤에 보면은 박정희 헌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써 있죠. 아니 자기 돈 들여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남의 돈 빼앗아서 그렇죠. 만든
동상인데 예. 아무튼 군인 정권, 군인 정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에다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나름의 구국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이순신을 앞세워서 세웠던 동상인데 그 동상 앞에 예. 그 딸이 이렇게 오랏줄에 묶인 상태로 이렇게 지금 거의 90일 가까이 서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묘한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저 하야라고 써 있는 금속 철제 구조물은 최병수 작가의 것이고요. 그 아십니까? 저 갑옷이 그날 그때 조선시대 갑옷이 아니라 명나라 갑옷이래요. 예. 자 다음 사진요. 아 네, 이게 첫날이군요. 저희 첫날에 예. 저 앞에 저 두 손을 모으고 자고 있는 사람이 저. 아 그러세요? 너무 추워서 이렇게. 예. 수줍어서. 네. 네 추워서. 네. 네. 하루를 지냈고 네 다음 장. 아 이거는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 것 중에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텐트를 치고서 깔기 하나를 못 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스티로폼을 못 깔았었는데 스티로폼을 간신히 깐 상태에서도 비가 와도 그 비닐을 치질 못했어요. 그때 천주교 미사를 할 때 그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힘을 빌어서 이 천막을 쳤는데 아니 그 비닐을 쳤는데. 여기 계신 분은 서영섭 신부님이시거든요. 아, 예, 예. 여기 경찰에 가로막혀서 끌려가가지고 갈비뼈를 여러 대 맞으셨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한 여러 고생과 연대 속에서 만들어진 그 마을이 지금의 광장촌입니다. 좋습니다. 더 해야 돼요? 아니 더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원래 네. 대여섯 장만 하자 그랬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죠. 다음이 궁금하시면은 캠핑촌에 직접 찾아오세요. 예,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궁핍 현대 미술 광장에 여러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음 애국퇴근의 자율청소봉사단의 그 총재이신 노숙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송경동 시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시만 낭송하는 아마 거의 최초의 날일 것 같은데요. 환영해 주십시오. 광장에 나와서 딱 한 편의 시를 써봤습니다. 며칠 전에 정원수님 추모식 갑자기 써라 그래서 쓴 것 말고는요. 시를 쓰는 것보다 제 가방엔 늘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니빠 하나하고 저 어찌됐든 빨간 장갑 하나, 그리고 큰 칼 하나. 광장에 있으면서 제일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제 시 한 편보다 오히려 어쩌면 캠핑촌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볼펜 대신 니빠와 장갑을 넣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궁핍 현대 미술 광장 여는 날 급하게 친구들이 쓰라고 해서 써봤던 시입니다. 우리 안에 폴리스 라인 이제 그만 그 거대한 무대를 치워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게 작은 사람들의 작은 테이블로 이 광장이 꽉 찰 수 있게 이제 그만 연단에 마이크를 꺼주세요. 모두가 자신의 말을 꺼낼 수 있게 백만 개의 천만 개의 작은 마이크들이 켜질 수 있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친절한 안내를 멈춰주세요. 나의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광장이 스스로 광장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게 전체를 위해 노동자들 목소리는 죽여라고 소수자들 목소리는 불편하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집을 가진 이들은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몰라요. 어떤 민주주의의 경로도 먼저 결정해 두지 말고 어떤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한계도
먼저 설정해 두지 말고 최선의 꿈을 꿔볼 수 있게. 광장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광장보다 작은 꿈으로 광장을 대리하려 하지 말고 대표자가 없다는 말로 권한이 없다는 말로 오늘 열린 광장이 어제의 법과 의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위만 나쁘다고 위만 바뀌면 된다고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바꿔야 할 게 많아요. 그렇게 내가 비로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나로부터 변할 때, 그때가 진짜 혁명이니까요. 아마 다른 시인이 저 시를 썼으면은 그런가? 라고 했을 텐데 송시인이 썼기 때문에 아 그런가? 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광화문 그 광장 우리 캠핑촌에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누추한 국민TV 지하 카페에 더 누추한 차림으로 오신 아, 그게 이제 그 투쟁복이죠. 투쟁복인데 아니 쌍용차는 작년에 복직하기로 하고서 순차적으로 복직을 하고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오늘 네.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네네. 오늘 이제 이야기 손님 하면 다들 이야기가 좀 무겁고 재미가 없어서 네. 저보고 좀 재미를 이렇게 좀 아, 그래요? 주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재미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저기 고동민 씨는 얼굴을 카메라 대는 것 자체가 재미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사실은 외모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찍어 주시고요. 예. 2015년 이제 12월에 네. 저희들 이제 그 7년 동안 이제 싸움 끝에 사실은 이제 뭐 해고자들의 투쟁도 있었고 함께 이제 손 맞잡아 줬던 동지들, 네. 연대했던 분들,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의 힘으로 이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들은 이제 합의를 이뤘고 저희가 손배가 압류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사측과 이 국가 선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선배가 압류.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나라가 됐던 기업이 됐던 이 돈을 물어내라 이거죠. 그렇죠. 네. 2009년에 저희가 파업을 했는데 네, 네. 파업의 이제 손실 때문에 사측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파업을 진압했던 경찰이 헬기가 부서지고 네. 그리고 기중기가 부서졌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손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들 업무 수행하다 그랬으면 나라에서 보존해 줘야지 왜 그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총 같은 걸 쐈거든요. 아, 그렇군요. 날아다니는 이제 헬기를 향해서 저희들이 세총을 쐈는데 세총 맞아 가지고 헬기 부서졌다고. 그런 헬기를 왜 만들어? 아니든 근데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한 번도.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맞은 부위가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밑에서 쐈으니까 네네. 옥상에서 그럼 대부분이나 이렇게 밑에 부분이 예, 예. 이제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 납득이 될 텐데 네. 전혀 보지도 못했던 운전석 앞쪽 유리가 깨지고 네. 그리고 뒤쪽 프로펠러 이런 데가 이제 손상이 됐다고 저희들 보고 5억 2천만 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리고 기중기 있잖아요 포크레인 용산 예, 참사 예. 때 이제 포크레인 아니 저기 그 컨테이너 박스를 들었던 이제 기중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뭐 거기다 막 뭐 쇠파이프 뭐 던지고 뭐 이랬다고 5억 9천만 원.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 회사 측 그 손배가 압류는 어떻게 풀린 거죠? 아, 합의하면서 풀린 거고요. 자, 네, 나라에서.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문명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얻은 손실보다 그 노동자들이 쟁의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손배가 압류 따위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OECD 국가 예. 중에 파업했다고 사실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선배까지 물리는 나라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명 국가가 아닌 거예요. 예, 저희들은 뭐 문명인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는 문명인인데.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입촌을 하신 겁니까? 예. 어쨌든 사실은 그 문제가 있고
지난 7년 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싸워왔는데 저희들 아까 함께 이제 손 맞잡아준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를 낭송해주신 우리 송경동 시인부터 여러 문화예술인들, 네.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분들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 보고 좀 들어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한 70일 정도 쌩까다가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결국. 근데 작년 12월 30날 사실은 그 박근혜 정권 치하 때 돌아가신 열사분이나 희생자분들 네네. 추모제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아, 그 최강서 열사가 이제 박근혜 당선되자마자 돌아가신 한진중공업의 노동자인데 네. 그분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 지부에서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함께 박근혜 퇴진 될 때까지로 선배가 압류가 좀 없는 세상 만들 때까지 한번 투쟁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셨군요. 네. 예. 캠핑촌에 가면 지금 손배가 압류 내용이 적혀 있는 벽면에 붙여 있는 자동차 모양의 나무로 만든 목조 주택이죠. 초호화 주택입니다. 광화문 캠핑. 네, 저희는 우풍이 없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콜트콜텍 노동자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사실 저도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해군 노동자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콜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베이시스트잖아요. 예. 그런데 아십니까? 그 기타가 그 악기가 콜트콜텍 악기가 없어요. 다른 회사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죠. 네. 지금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가 주로 우리 조합원들 얘기합니다. 내 가족, 한지붕 내 가족이라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내 가족 내 지붕이 돼버렸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제 처음에는 부평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새누리당사로 옮겨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됐죠. 김무성이가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잘 나가던 회사가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세파풀을 들어서 잘 나가던 회사가 망했다 해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김무성이한테 이제 공식적인 사과도 받았고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 사과는 안 했다 해서 당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지금 여의도에 있고요. 그리고 지회장은 지금 청사 앞에서 투쟁사업장 이제 공투단에 거기 가서 투쟁을 하고 있고 또 방정원 콜트학기 지회장은 이제 법적인 문제로 또 나가서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청사 저 광화문 캠핑촌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고 또 네. 임대촌 조합은 혼자서 이제 여의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네 명이서 열심히 지금 같이 모여서 해도 돼. 좀 될까 말까 하는데 각자 놀고 있는데 좀 그렇군요.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 무슨 또 투쟁 사업장이라도 어디서 또 공연 요청하면 또 가서 또 하고 합니다. 거기서. 예. 지금 공간 운영팀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 예. 보면 이제 집회 같은 거 할 때 주로 앰프 많이 나르시고 설치하고 뭐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공간 운영팀을 하시면서 뭐 재밌는 거 재미있습니까? 아유. 고생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생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저도 이제 캠핑촌 처음에 저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블랙리스트 이제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기타도 치고 네. 또 연극도 해서 또 슬쩍 한번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네. 빨리 그 텐트 하나 맡으라고 신유아 문화인데 신유아 동지가 결국은 또 주위의 권유로 네, 네. 그래서 텐트 하나 딱 안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음향 담당하는 분이 요즘 또 팔이 다쳐서 그거 도와주다 보니까 아주 코가 확 깨가지고 예, 나름대로 열심히 그 중에서 또 우리 콜트콜텍 상황을 또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 문화연대 신유아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부탁할 때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돼요. 그래 저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질이다 보니까 저 지금까지 여기는 그렇지만 이게 결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네네. 이제 그 강화문 캠핑촌에 있으면서 좀 많이 또 알릴 수 있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또 겪으면서 우리 사실을 알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바로 예 박수요. 예. 예 지금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이시스트로서 실력도 많이 늘으셨지만 역시 노동자는
기타를 만든 사람은 자기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멋있는 거죠. 가수는 노래할 때 제일 멋있는 거고요. 시는 신앙송할 때 제일 멋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옆에 계신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간지가 나요. 그죠? 예. 예, 영화 배우 아니고요. 예, 탤런트도 아닙니다. 이분이 그 고공농성을 하도 오랫동안 해갖고 허리가 망가져서 예,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계셨죠. 그렇죠? 유성기업. 네. 예. 유성기업은 자동차와 그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 납품하는 공장 중에서 매우 큰 그런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성기업? 2011년도 직장 폐쇄 노조 파괴 이후에 목소리도 좋아. 예. 바뀐 게 전혀 없고요. 심지어 2011년도 노조 파괴 이후에 어용 그러니까 제2노조 설립하고 나서 27명을 해고를 했는데 작년 2016년 12월 말일자로 또 해고를 2명을 했어요. 노조 파괴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유성기업 사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문명국가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 그런 기업은 절대로 그거에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문명화 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도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총격전도 일어나고 실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라고 록펠러가 그런 짓을 하고 그랬는데 그 미국조차도 계속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아 파업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전체 그 건강한 미국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는구나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자,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도대체 그 사측이 얘기하는 나라가 얘기하는 노조가 강하면 안 되는 이유로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왜 노조가 필요한가? 이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유성기업 예를 들게 되면 예전 이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없었을 시절 어용노조라고 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개별마다 매년 임금 협상을 맺는데 편차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와서 관리자 우리 자본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100원도 올려주고 누구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덜 올려주고 또 앞에 가서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잔업이나 특근이나 이것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제대로 설립이 되면서 이 노동자들 모든 그러니까 요구사항 그리고 목소리를 한 요구사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측하고 교섭을 시작하면서 이런 그 불합리했던 그러니까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했던 것을 평등화시키는 것이고 임금도 일률적으로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생겼던 거죠. 그렇군요. 예,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는 그 노동 조건이나 그리고 복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측이 괜히 이건 내 거 왜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줘? 근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걸 요구했을 때는 관철해내고 또 그것이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가 복지든 뭐든 가져갈 수 있는 현장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노동자로서 이런 것들을 맺게 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노조 파괴라고 들어오는 이유가 이것들이 노동조합이 너무 요구가 커졌다. 이것들이 이제 배돼지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이제 너는 그만해야 돼 하면서 이것을 마구잡이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비정규직지회라고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바로 계약해지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자본들이 노리는 이 노조 파괴라는 그 자체 쌍체를 이게 되면은 정리해고 전부 다 그 노조 파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큰 틀에서는 노조 파괴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쌍차 고등민 동지가 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보태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은 노동조합 만들어서 임금도 있고 뭐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도 좋아지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근원적으로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되게 많아.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뭐 인간으로 대접하기보다 부품이나 어떤 기계로 사실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노동조합은 노조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노동조합, 노동 3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응하지 않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사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이기주의, 정규직 노조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조 전체를 그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일반의 오류고요. 그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병원에서 근무 시간을 줄였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줄이진 않았대요. 그때 오히려 병가를 쓰는 직원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별 지장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병가나 이런 걸 통해서 손실되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그리고 너 아니면은 일할 사람 없는 줄 알아. 이거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입니까? 예, 다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수단화하고 부품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지 문명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한 시간 두 시간을 들어도 부족하죠.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쌍용 자동차는 아직도 할 말이 있고 콜트콜택 노동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기타를 못 만들고 있고 유성 기업에서 나오는 자동차 부품 링 이런 것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착취당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요. 그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강호 열사 관련한 부분 꼭 좀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대자동차 그 농성을 시작했던 것이 2011년도 현대자동차가 노조 파괴를 지시를 했고 유성기업이 실행에 옮겼던 이런 사건이고 용역깡패 그리고 거기에 대포차에 치여서 두개골 또 광대뼈가 함몰됐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직접 보았던 한강호라는 노동자가 2016년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2017년이고 두 달 후면은 벌써 1년인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용은 너무 언론에 방방 뜨고 있는데요. 정몽구는 전혀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고 이 노조 파괴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를 만나고 어떤 밀담을 하고 노사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했는지 이런 요구 정황들이 다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노조 파괴를 계속 지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강호 진짜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불법을 저지른 현대자동차 정몽구 그리고 유성기업 유시영 반드시 구속시키고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많이 힘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나가도 더 한 마디씩 더 하고 내려가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언제 마이크 잡아보겠어요 우리가. 먼저 제가 먼저 해요? 예. 사실은 합의하고 1년 만에 농성을 다시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투쟁단이 평택 이제 6분 계십니다. 6분이 회의를 4시간 동안 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서 무슨 뭐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막겠냐. 어쨌든 이런 저런 아주 고민들도 많고 사실은 걱정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암 농성 들어가고 나서 회사가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던 복지점검위원회 회의도 교섭도 하지 않기로 선언했어요. 사실은. 아 근데 뭐 사실은 저희들은 떳떳하고 선배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자들 문제는 저는 좀 스스로 어쨌든 해결할 수밖에 없고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사리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 농성이 됐는데 오자마자 막 집도 이렇게 예쁘게 크게 지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 투쟁을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우리 저 친구분들이나 동지분들은 많은데 여기 이제 카페 저기 국민TV 조합원 네. 동지들에게 네,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제 투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되게 결의가 있고 굉장히 뭔가 높은 수준의 뭔가 이 마음들을 먹고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갈등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기 우리 선배님들, 쌍차장님들 지금 다들 이제 40대 초반에 시작했다가 이제 50 다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춘기 혼란을 겪고 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이나 그 혼란이나 고민들을 사실 들어주지 못했던 8년들이었고 또 이 육아나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또 형수님들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사실 외면했던 전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쌍차뿐만 아닙니다. 쌍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함께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함께 싸워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함께 계속 열심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양쪽에서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 얘기해 줬고 또 사업장 문제가 다 얘기했지만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수년간 적자 한 번 없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또 미래에 다가올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런 물상시간 사법부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투쟁하다 보니까 또 이외에 많은 것들을 또 보고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속에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했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예술인들만 또 찍었겠습니까? 그 속에는 첫 주자에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아까 정몽구도 그렇고 이재용이도 있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꽉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전국을 타서 이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없이 또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없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타서 진짜 미래에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한 번쯤이 아니라 영원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는 가수가 음악인이 한 두세 팀, 세 팀 정도 하고 이야기 손님 한 팀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야기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았고 가수도 노래 짧게 하라고 세 곡만 부르라고 가고 저도 별로 안 할 거예요. 혹시 나 얘기하고 싶은데 나 왜 얘기 안 시켜줘? 이런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군요. 네. 그럼 제가 노래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괜찮을까요? 예. 노래를 한 곡만 부를게요. 뭐 물론 앵콜을 외치시면 피치 못하게 한 곡을 더 할 수도 있지만 뭔 노래 부를까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이 세 분의 노동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자, 문화예술인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또 이런 게 없었으면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됐을 그런 시민 이런 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이 광화문 캠핑촌입니다. 그리고 궁핍 현대미술광장이라고 하는 갤러리도 있고 얼마 전에 블랙텐트라고 하는 천막극장도 세웠죠.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고생 안 하려고 고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지금 잠은 집에서 자거든요. 다들 잠은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잠은 집에서 자고 그리고 일상생활은 캠핑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말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냥 마칠게요. 피어날 노동의
역시 그 공연을 아시는 분이군요. 네, 개런티 없는 공연보다도 더 슬픈 것은 앵콜 없는 공연이죠. 메이저보다 마이너라고 하는 우리 얘기, 예, 제가 만든 노래 부르면서 자 서강 껍데기 집이 저 밖에 있습니다.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우승팀보다는 들러리, 들러리보다는 듣보자.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주전선수보다는 비주전, 찬호형보다는 동네형, 동네형보다는 동네백수. 거기에 우리 모습이 넌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 50m 먼저 간 자의 말, 너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 다른 일을 버리라는 말. 사장님보다는 과장님, 과장님보다는 정규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서울대보다는 자진입대, 1, 2등보다는 102등, 백만장자보다는 청년백수. 거기에 우리 모습이 넌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 50m 먼저 간 자의 말, 너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 다른 일을 버리라는 말. 1%보다는 99%, 종부세보다는 갑근세, 갑이라기보다는 을병전.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우승팀보다는 들러리, 들러리보다는 듣보잡. 거기에 우리 모습이 개천의 용보다는 미꾸라지. 거기에 우리 모습이, 거기에 우리 모습이. 고맙습니다. 콘서트 사람 2017년 첫 공개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